있었지만 와 그래도 우린 햇병아리 연수생인데 무려 최종심의 오류졸이야. 고마워요. 감사 인사는 나한테 해요. 내가 안 내서 세현씨가 된 거니까. 구사라씨도 냈잖아요. 내가 봤는데. 보긴 뭘 봐요. 잘못 봤어요. 왜 이래요? 기받으려고요. 최종심 얼음 파이팀에 기운 받아서 요번에 기필코 다이어트 성공한다. 낙하산 바람 빠지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홍세현 씨, 또 낙하산 백쓴 거 아니에요? 입사까지는 그렇다 쳐도 최종심은 진짜 좀 양심 없지 않아요? 그 얘긴 우리 회식 때 마침표 찍지 않았어요? 찍은 건 낙하산 인증이죠. 낙하산 실체가 드러났잖아. 혜성처럼 등장한 은경의 팀장. 홍세현 씨 뒤엔 은 팀장이 있다. 제대로 대놓고 인증했죠. 구사라 씨 계속 이럴 거예요 진짜? 그럼 진짜지. 가짜로 이래요? 못났다 못났어. 어메? 어메? 엄마한테 일러. 뭐? 다시 말해봐. 벨라 프로젝트 마케팅 팀장과 경영 전략 팀장, 유통사업 총괄 이사까지 핵심 간부들이 은경이 팀장 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종심에 올랐으니까 이제 진짜 옷을 만들게 될 거야. 자신 있지? 저 각오 단단히 했어요. 상암동 오피스텔이야. 작업실로 써. 아, 저 작업실 있어요. 있어? 네. 아빠가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집 마당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걸 개조해주셨어요. 마당에? 3년 전에 생일 선물로요. 넌 귀걸이를 만들고 아빠는 창고를 만들고 엄마는 뭘 만들지? 예쁜 딸... 저요? 뭐? 당신이 벨라 프로젝트 에이스들 다 빼갔던데? 차출된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자원했어, 당신 팀 에이스들. 뭐? 자원한 이유, 당신 밑에 있는 것보다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게 승산 있어 보였다던데? 은경이 진짜 많이 컸네. 과거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